투데이 마감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16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0.19% 소폭의 오름세 지속을 하면서 2100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현재 장중으름 여전히 약세권 0.32%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심수빈 연구원과 서상영 팀장과 함께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연구원님 오늘 증시 흐름부터 쭉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중의 대면 협상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이 영향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 이제 홍콩 의회법 통과 소식과 합의 연기 소식 등이 좀 있었지만 전일 중국이 미국 추수감사절 이전에 중국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한 점이 좀 보도가 되면서 네.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보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반면 이제 오랜만에 좀 낙관적인 소식이 좀 언급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편 수급적으로 이제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외국인의 매물이 여전히 출회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최근 이제 하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와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 오늘 보합권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인 가운데 하락하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흐름입니다. 한편 전일 8원대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도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인 국내 시장의 움직임 봤는데 중국 증시 움직임 보자면 중국 시장은 장중에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약세 전환을 했네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의 기대에 좀 상승하기도 했고 특히 중국 정부가 조금 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에 민간 자본 유입 범위 확대 또 진입 조건 완화 등 좀 증시 부양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증시 부양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장중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금 그다음에 광산, 리튬 배터리 등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제약이나 애플, 화이 관련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슈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좀 예정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 후반에 이제 좀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좀 몰려 있습니다. 뭐 수요일에 이제 미국 소비 지표, 그다음에 국내 수담 그리고 일요일에 국내 수출,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통이 또 중국 체감경제지표 등이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지표는 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최근 소비심리지표도 이제 금융시장 불안심리 좀 완화를 좀 반영을 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국내 같은 경우 이제 11월 수출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전일 발표되었던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6% 좀 감소를 했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마 마이너스 성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1월에 낮았던 기저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아마 마이너스 폭은 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한국은행에서 좀 금통위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현재 국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인하보다는 동결의 가능성이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금통위 이후 발표될 한국은행의 내년도 경제 전망입니다. 일단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마 관련해서 좀 얼마나 하향 조정이 될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 지표는 좀 아마 11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가 좀 높았던 만큼 제조업체의 좀 체감 경기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뭐 홍콩 인권법이 좀 미국에서 상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금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후 제조업 체감 경기의 개선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춤할지 하지만 아마 관련 이슈들이 좀 많아서 아마 개선세가 좀 추세를 갖고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에 좀 굵직한 관련된 지표들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또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팀장님. 오늘은 어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예상대로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반등할지 몰랐거든요. 좀 많이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왜 이렇게 좀 등락을 또 장중에 많이 했고요. 지금도 다시 또 0.48%까지 또 살짝 오르네요. 중국이 네. 1% 빠지고 있어요. 아, 중국 낙폭이 더 늘어나고 있군요. 그럼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2%가 네. 밀리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 네. 일단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잠깐 하락하기도 이렇게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그거야 뭐 어제 하락에 따른 계속적인 뭐 밀리면 밀리니까 자동차 브레이크 밟아도 좀 더 밀리잖아요. 하락폭을 좀 했지만 반등을 줬던 요인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아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얘네들 봐라 대면 협상한다고 그러네 그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미 제안을 했었고 미국 측에서는 답변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이제 라이트 아이저나 뭐 일부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 목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면 설마 수요일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정도 네. 한다는 뜻인데 하기만 해도 네. 그동안 이게 관계자들 발언만 놓고 보면 뭐 문서와의 진전이 있었다 뭐 어쩌저쩌고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보도 내용 말고 이게 미국의 언론들의 내용들 말고 그 관계자들의 발언들만 종합을 해보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물론 이제 미국 백악관 관계자라는 부분이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항상 많은 관계자들이 그렇죠. 있죠. 많은 네. 관계자들이 있죠. 이제 미국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일부 언론에선 만약에 협상이 실패한다고 12월 15일 날 부과되는 관세를 연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네. 그걸 불안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보니까 중국 정부 자체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서 양로기금이나 뭐 이런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기금들의 자금들이 자유롭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러면서 확 튀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뭐 매물이 출해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홍콩 이슈도 여전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일부 차익 매물이들이 계속 차익 매물이라기보다는 그냥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만 다 시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를 보면 거의 이렇게 상승을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네. 그 뒤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장 시작되고 나서 잠깐 반동 주다가 다시 밀리면서 지금 현재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 중국 주식이 밀리는데 뭐 우리가 같이 버틸 수가 없죠. 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리고 네. 나중에 반동을 주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거. 외국인은 3천억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선물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어제 매도한 거에 대한 뭐 청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든 아니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물이야 어차피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매물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물 파는데 현물을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일단은 미리 이제 선침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투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차익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되거든요. 그러면서 기관이 이제 매수한 걸로 네. 표시가 되지만 네. 사실은 금융투자 그다음에 연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우본이나 뭐 이런 차익거래에 관련된 매수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서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예상치도 2100포인트를 넘어서 있는 상황.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다음 주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에 그 기반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현재 시각 지금 3시 26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지금 예상 지수가 0.35% 상승하며 2103포인트 선까지 다시금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0.39% 소폭 2포인트대 하락한 633선에서 현재 동시효과 상황 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종목별 흐름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 SK이닉스 각각 1%대 상승. 반면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코스피에서 많이 밀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세트리온은 낙폭 좀 줄였네요. 0.85% 하락세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 등의 종목들 1%, LG생활건강 2%대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장중에 CJ도 강세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2.7% 강세.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 상승폭은 장 후반 들어설수록 좀 줄어들었네요. 1%대 초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보자면 현재 예상되는 종목들의 마감 상황, HLB 3% 후반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0.9% 하락 마감, 스튜디오 드래곤 낙폭 더 늘렸네요. 어제 8% 넘게 오르면서 8만원 선 위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다시 7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6%대 하락하며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MW 지금 낙폭을 지금 종전보다는 조금 줄이긴 했는데 4%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4% 하락한 45,5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어요. 후반 들어설수록 상승폭 조금 더 늘렸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5% 가까이 오른 53,300원 선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컴투스의 주가 3%대 상승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을 해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또 어떻게 마감이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 저희는 내일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